백금열 밴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. 역시 저희 구호는 하나입니다. 윤석열은 지구를 떠나라. 한 번 더요. 부부관계가 참 좋으니까 금슬 좋잖아요. 김건희와 함께 지구를 떠나라. 스승을 공경할 줄 아는 착실한 성렬이 천광과 함께 지구를 떠나라. 사람을 한 명 찾습니다. 알면은 좀 알려주십시오. 상추밭에 똥 싼 개도 두고두고 손가락질하며 저 개새끼가 그랬다 말한다는데, 상추밭도 아닌 대한민국의 똥을 싼 놈 윤석열. 제삿밥 얻어먹은 놈이 소 몰아가고 홈이 빌려간 놈이 감자캐 간다고 은혜를 은혜로 안 갚고 원수로 갚는 놈 윤석열.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승만 쫓아내고 이명박근혜 감방 보낸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놈 윤석열. 나는 바단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하란다더니 저는 헌법 법률 다 위반하고 국민에게 준법 운운한 놈 윤석열. 집안 망칠 자식은 돈 쓰기를 똥 버리듯 한다는데 제 돈 아니라고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써대는 놈 윤석열. 선무당이 장구 타다고 일 못하는 놈이 연장 타단다더니 잘못된 건 뭐든지 전정부 탓이라는 놈 윤석열. 음흉한 놈이 똥 누는 척 하면서 고추 따간다더니 고속도로 놓는 척 하면서 처가 재산 불리는 놈 윤석열.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외국 나가서 국익을 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놈 윤석열. 꼴에 숙회라고 다리 들고 오줌 눈다더니 군대도 안 간 것이 선제 타격 운운하는 놈 윤석열. 마지막입니다.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제 겨울 되면 곧 사라질 놈 윤석열. 진도 아리랑으로 모시겠습니다.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나오네. 아리랑 아라리가 나오네. 하지만은 마음은 바람잔다 놓고 도착해 받은 나라 목전한 나로네. 마치 아리 아리랑 지버리오 영수증을 휘발시킨 놈 잡버릴세.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. 윤석열의 열불 나고 전문난 사람들 살려놓지나.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.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. 방 안에 벽걸이 시계는 똑딱똑딱 윤석열이 탄핵 시계를 째깍째깍.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.
5,180만 중에서 3,000만 이상의 가슴이 속이 타오르고 있습니다. 도대체 이 정부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? 후쿠시마 핵 폐수는 왜 핵 폐수를 못 막는 겁니까? 아, 그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찬성한다는 건 아닙니다. 옆집에서 똥 쌌다고 우리 집에 똥이 오는 건 아니니까요. 이게 뭔 라마다 호텔 줄리가 테이블 올라가서 탬버린 치는 소리입니까? 아니, 옆집 애가 지 집에서 똥을 싸면 누가 뭐라고 해요? 꾸역꾸역 동네 수영장에 나와서 그것도 물속에서 몰래 싸는 것도 아니고 다이빙 때 올라가서 빤스 내리고 똥을 싸질러 대는데 똥 싸는 놈 나무라면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다? 아, 똥은 원래 걸음으로 쓰는 거예요. 인체에 무해한 걸 야당이 자꾸. 참말로 한심합니다. 아니, 정치는 하지 않고 맨날 싸우자고만 할 겁니까? 국민들과? 아, 윤석열 대통령님은 취임 전부터 협치를 해오셨고 지금도 협치하고 계십니다. 협치를 한다고요? 아니, 협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? 힘을 합해서 정치를 한다, 그 말 아닙니까?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이고요. 협치는 협박 법치를 말하는 겁니다. 법대로 하고 있잖아요. 하하, 협잡 납치는 아니고요. 그런데 왜 그렇게 이념이 중요하다고 맨날 이념 타령만 하고 계십니까? 이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우리는 이직만 봅니다. 일자 들어간 것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. 일본만 빼놓고. 하하, 박정희 대통령이 반인 반신으로 불린다면서요.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삼신이 돌보는 모양입니다. 정치에는 상등신, 외교로는 개망신, 저녁마다 술귀신.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끝장을 내줘야 되겠습니다.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아라리 지켜야지 우리가 아리아리 이고 앞산에 먹구기는 일목에 장관도 간족 된다. 다시 아리아리 슬슬이 아라리요 지켜야지 우리가 아리아리 한 물은
윤석열 정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? 후쿠시마 생선회? 아, 생선회요? 그 생선회를 진짜 먹겠으니까 쇼하는 거지. 아마 걔들은 덮밥을 제일 좋아할 겁니다. 덮밥이란? 전부 다 조작으로 덮어대는 놈들이니 날마다 덮밥, 덮밥, 덮밥만 먹었죠. 지금 대명대 대령집이 일국의 대통령보다 존경받는 나라가 됐습니다. 장관이랑 서로 지명한 것들 몇 년을 보니까 펜설 수설 한덕수, 백지화를 백지화 원희용, 잼버리는 망치리 김현수, 아주까리 기름의 한뚜껑, 36개는 김행남, 찍지마 신발 유인촌, 이원용 팬클럽 통, 짜자 신원식이 어디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쓰는지 그 애들만 분리수거해도 우리나라가 참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. 신원식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. 쿠데타를 옹호하잖아요. 애국자일 수도 있습니다. 아, 우리나라를 구하려면 해병대가 쿠데타를 일으켜라 그 시그널인가요? 와, 이거 직접 만드. 아무튼 국가장관이 그랬다죠.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보면 일본과 조선의 동맹관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. 그런데요,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? 안 쳐들어옵니다. 이미 한 나라인데 왜 쳐들어오겠습니까? 나라가 1년 반 사이에 이 지경으로 망가졌습니다. 더 이상 나라를 망가뜨리지 못하고 정치검찰 일당과 장모, 처남, 처가, 가족들까지 모조리 고성선에 때려 싣고 후쿠시마산 사슴이 많이 먹다고 그 자들 좋아하는 일본으로 치러 보냅시다. 벤더레로 모시겠습니다.